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 역대하 10장부터 16장입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재밌고 쉽게 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참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만들기도 하고 하루하루 성경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블로그에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란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도움을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어렵지만 힘들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본문은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이고 역대하 10장부터 16장의 말씀입니다. 간단한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역대상 12장에는 왕국의 분열의 원인과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 세겜에 가서 왕으로 취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과 함께한 백성들이 한 간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부친 솔로몬 왕이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열지파로 형성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던 남유다 사이의 분열이 이 사건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내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또 여러 산당을 만들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잘못된 제사와 또 여로보암의 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여로보암은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14장에 넘어가서 보면 여로보암에게 임할 심판과 또 르호보암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로보암 왕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죽임을 당하고 여로보암도 22년을 다스린 후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한편 르호보암도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해 우상을 만들어 세우다 또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1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아비암 그리고 아사야의 유다의 통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나답과 바아사의 이스라엘 통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아비암의 뒤를 이어 나사는 41년 동안 치를 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행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한편 유다왕 아사 제2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나답은 통치 2년 만에 바아사에게 살해를 당하고 또 여로보암 왕조의 종말을 구하고 왕위를 빼앗은 바아사는 24년 동안 통치하였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 넘어와서는 엘라와 또 시므이, 오므리, 아합의 이스라엘 통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뒤를 이은 엘라는 시므리에게 암살을 당해 2년 통치로 끝나고 시므리는 7일간의 통치로 끝났으며 그 뒤를 이은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여 거기에 도성을 건설합니다. 그 역시 악한 일을 행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대하로 넘어와서 10장과 16장을 여러분 읽으실 텐데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10장과 16장을 여러분 읽으실 텐데요. 10장에는 동일하게 왕국 분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고 그 이후에 남은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 3년간은 지혜롭게 통치했던 내용들이 이 역대하 11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애굽의 침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를 튼튼해지고 또 세력이 커지자 주의 율법을 저버림으로 애굽왕 시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해지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통치는 17년 만에 죽고 끝이 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역대하 13장엔 아비야의 통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비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14장과 15장에는 아사의 통치와 종교 개혁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 아사왕이 이방 제단과 주상과 아세라를 훼파하고 없애는 종교 정책으로 평안으로 이끌며 또 구스 사람 셀라의 침입도 기도 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더 강한 종교 정책을 실시합니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침략과 아람에게 원조를 연초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던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의 침략에 있자 두려움을 느끼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적의 침공을 막으려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모두 바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여호와보다 사람을 의지함으로 선지자였던 하나야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가두게 되고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읽어 나가실 때 40년 동안 솔로몬 왕이 집권한 이후에 통일왕국이 끝이 나지고 사울왕 때부터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그 반목의 사건들, 솔로몬 말기에 이방 아내들에게 신단을 허락하고 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함으로 인해 왕경이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하고 또 또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을 더욱 억압시키므로 말미암아 열지파의 원성으로 더 악화됩니다. 열지파의 지원을 입어 외국에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또 왕국을 분열시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또두 곳에 금송아지를 숭배할 수 있는 단을 만듭니다.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런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종교 혼합 조치를 인정하고 또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북왕국의 모든 왕은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열왕기상 14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처럼 선정을 베풀어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악한 왕으로 취급받는다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착함이라면 심판에 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